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오늘 뭐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요? 저 그냥 오늘 왔는데요. 늘어나는 노인인구, 다가오는 치매의 위협. 제주시 치매 예방센터에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임 실장이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치매 안심센터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말 그대로 치매 안심하는 센터겠지? 아니라기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잘 깜빡이거든요. 오늘 한번 검사를 한번 온 김에 받아보고 싶은데 치매 중에 종류 중에 혹시 젊은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가 있거든요. 오셔서 검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치매 예방교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방교실로는 저희 두 개가 있는데요. 라인댄스 한국 무용을 하고 있고요. 인지력이 조금 떨어지신다라는 분은 저희 인지강화교실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저희가 문제집 풀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활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실 한번 참여해봐도 될까요, 오늘? 오늘 마침 치매 예방교실이 두 번째 날이거든요. 예, 방문하셔서 한번 참여해보십시오. 제가 춤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처음엔 한 발씩, 그 다음엔 모아서 앞으로 갈 때 하나 둘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지금 치매 검사는. 하나, 아, 둘, 셋, 앤데, 앤발. 어때요, 어머니? 어머니 몇 번째예요? 오늘 첫 번째 너무 힘들어. 머리를 쓰다듬어요. 네, 아우, 나 착한, 나 이쁜 여자야. 나 착하다 해가지고 머리를 착 쓰다듬어요. 하나, 둘, 셋, 넷, 넷, 둘. 화이팅! 최고! 짱! 선생님, 저희 점수가. 물 한 잔 마시고. 좋아요. 저희 실장님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잘하고 미소 많이 지어주고 행복 행복 최고! 짱! 그냥 주세요. 아까 배운 거. 어머니가 어머니가 예술인데. 어때요? 어때요? 어쩌고 머리 넘기기. 100점, 100점. 어르신들 생각나서 제가 꽃 하나씩 이렇게 갖고 춤을 출 거예요. 한번. 나는 한번 해보겠다. 자신 있으신 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갈게요. 하나, 뭐. 둘, 셋, 넷. 크게. 넷. 운동도 되고 또 즐겁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최고! 짱! 네, 어르신들은 짱이십니다. 한번 들르고 내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춤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요즘 좀 한번 같이 네. 하나만 어떠세요? 하나만 같이 해보는 거? 괜찮아요? 요즘 또 막 자석이라는 뭐 춤이 노래가 있는데 손가락 일단 기본 손가락이 검지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둘 다 펴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실까요? 저기 연동에서 온 50년생 홍영희. 저는 55년생이고요. 이름은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김미향 어머니.
어머님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딸들이 간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저는 어땠어요? 어머님들 보시게. 젊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힘들어. 그래요. 어떠세요? 지금 해보니까 이런 게 일상에서 약간 리프레시 활력을 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울적한 것 같아서. 맞아. 그리고 제가 제주도민이 아니라서 어디 가서 뭘 신청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이 많은 데는 가기가 힘들구나. 내가 뭐 파크골프를 신청했던 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오시면은 또 친구분들도 많고 행복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햄실장 화이팅! 하하하하